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 대비책을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네요. 새해 첫 한 거래일 정도만 빼고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방향성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번 주처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작년 하반기를 돌아보면 지수의 상승을 가장 이끌었던 주요 원인이 첫 번째로 반도체,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그 두 가지 모두 조금씩 그 기대감이 깨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CPI가 결과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CPI 발표가 된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낙폭을 조금씩 줄이긴 했지만 지금 시장이 확인을 한 것은 3월 금리이나 어림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연준이 언제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먼저 설레발을 친 거죠. 설레발을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들여놨다 보니까 지금 3월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5월도 가능할까? 5월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심리가 조금씩 더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대세 상승을 이루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스크래치가 났다는 점은 네. 지수 쪽에서 좀 좋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본 실적이 나오거나 혹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라기보다는 이슈에 의한 플레이, 중소형주라든지 순환매 장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도 연초에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잠정 실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사이에는 결국에는 테마별 또 이슈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를 저희가 잘 공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월요일이죠. 월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우주 항공과 방산 쪽을 꼽아봤는데 좀 두 개 섹터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겹쳐지는 종목이 꽤 많아요.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좀 겹치는 종목군이 많습니다. 방산으로 보게 되면 우선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죠.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섹터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섹터 중 하나인데 관련했을 때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화가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돈이 흘러가는 쪽은 미래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국가가 우주항공청이라는 쪽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중책 과제로 했다. 그럼 결국은 돈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6G라든지 민간과의 협업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 종목군들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앞서 이야기를 한 방산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면 방산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움직였죠. 네. 그만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팔 전쟁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K-방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작년 전반적인 방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꺾이긴 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폴란드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 부분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 아직 우리나라 방산이 뚫지 못했어요. 하지만 L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관련 시장을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방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주항공과 방산 업종 이 섹터를 이제 또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그중에서 저는 클리오라는 종목 관심 있게 클리오요? 보고 있는데 화요일 키워드 배틀에서도 화장품 섹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 화장품 섹터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쵸.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는 가장 강력한 테마는 실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쵸. 있고 특히 화장품 섹터가 실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 4분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클리오가 가장 큰 장점이 실적이 분기가 쌓일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이 나가고 있어요. 지난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이라든지 H&B 스토어 쪽에서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매번 수출 목표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 100억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 실적으로 보고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클리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좀 진행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채널이라든지 진출을 하는 브랜드 자체가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쪽에서 확대가 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네.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지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다만 클리오의 앞으로의 성장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3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 라인대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리오를 다음 주에 공략해볼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차트 보셨듯이 뭐 부침은 있지만 결국에 길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실적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실적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클리오 저희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